기타를 뛰어난 사람들은 미묘하고 그윽한데 두루하여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오직 알 수 없으므로 억지로 형용할 뿐이다. 머뭇거리는구나. 마치 겨울에 냇가를 건너는 것 같이 망설이는구나. 마치 사방 이웃나라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엄숙하구나. 손님같이 확 풀렸구나. 마치 얼음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이 도타웠구나.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같이 아니에요. 지금 곡 티는 지금 잘못 읽겠네. 예. 보내라 기약 작이요. 예, 화내라 약빙지 장석이요.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풀리는구나. 저 얼음이 풀리는 것 같으며. 도타웠구나. 예, 거기. 확 풀렸구나. 마치 얼음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이 도타없구나.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같이 텅 비어있구나. 아니요. 그렇게 도타없구나.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같이 한 저거예요. 앞에는 그렇게 읽으셨는데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도타없구나.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같이 텅 비어있구나. 골짜기같이 뒤섞였구나. 흐림같이. 예, 그러네요. 누가 흐린 것을 정지시켜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안정된 것을 움직여서 서서히 살아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도리를 보존하는 이는 가득 채우려 하지 않으니 오직 채우지 않으므로 낡아 떨어질 수는 있으나 새로운 것을 이루려 하지는 않는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고지 선 의사자는 미묘 현통하여 심 불가식이라 부유 불가식이니 고로 강 의지용이라 예해라 약동 섭천이여 유해라 약외 살인이여 엄해라 기 약객이여 화내라 약 빙지 장석이여 도내라 기 약박이여 광해라 기 약곡이여 혼해라 기 약탁이여 숭릉타기 정지 서천고 숭릉 아니 동지 서생고 보 차도자는 부력 영일세 부유 불령이니 고로 능패로되 불신성이로다. 예. 고지 예적의 선 잘 의사 이 그 사람 노릇한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예적의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그 해석을 한 거죠. 예적의 잘 사람 노릇한 사람. 사람 노릇 잘한 사람들은 미묘 현통이에요. 봐요. 미묘
미묘도 이게 뭐 어떻게 뜻을 해석하기가 어렵죠.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극하게 통했다. 이것도 뭐 어떻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미묘하고 미묘한 그런 경지로 극하게 통하여 심 그 깊이를 불가 뭐 알 수가 식 알다잖아요. 불가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그 사람 깊이는 한 길 깊이인지 열 길 깊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바닷속 물속 깊이인지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불가식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저 북 유 오직 저 오직 불가식이 알 수 없으니 고로 그러므로 강 억지로 강은 굳이 억지로 의지 그것을 지 그 불가식이죠. 용 형용을 위한 것이다. 강 의지용 억지로 그것을 형용을 한 것이다. 강 의지용 어떻게 이 형용한 모습이에요. 이거 뭐라고 딱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비유로 든 거예요. 예해라 약동섭천이요 유해라 약의살이냐. 자 예나 유는요 머뭇거리는 형용입니다. 예나 유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까도 사사가 나왔죠. 이 그 법관. 요즘식으로 말하면 법관이죠. 그 사사 불치면 어떡합니까? 이지. 그럼 파면 시켜야죠. 이제 그렇게 말했던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이 나오는 이 부분은 법관들이 잘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예. 그래서 제가 사사를 얘기합니다. 아주 나쁜 짓 한 놈들을 갖다가 그 형벌 뭐 1년 주고 그리고 집행유예 뭐 2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예라고 하는 것은 잠시 내비두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그래서 유예라는 건 이건 뭐냐면 머뭇거리다. 그 내비두다. 그런 말이에요. 잠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노자님은 유자 예자를 쓴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게 뭔가 이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지도 물러가지도 않고. 그래서 예해라. 아 머뭇머뭇거리네. 약 뭐뭐 하는 것처럼 약 뭐뭐 같이죠. 동섭천 겨울철에 내를 건너는 것처럼 겨울에 내를 건널 때 정말 조심해야죠. 안 그러면 잘못하면 얼음 구멍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조심조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유해라 이것도 역시 머뭇거리는 거예요. 야구의 살이며 마치 사방 이웃 나라를 왜 두려워하는 것처럼. 요거는 이전 이 중국의 입장에서 그 사방에 있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사방에 있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웃. 그게 살인이에요. 사방 이웃 나라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듯이. 그리고 엄해라. 기 약각이요. 우리가 이제 엄숙한 모습을 말해요. 엄숙하구나. 뭐처럼 손님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근세 씨도 잘 그러지만은 여기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조심하잖아요. 집처럼 막 함부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손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 상대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조심한 그런 그 엄숙하구나 마치 손님처럼
또 환해라. 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 풀린 모습이에요. 그 풀린 모습. 어떻게? 약 빙지장수력. 얼음이 바야흐로 막 풀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은 거. 이게 풀숙자 아닙니까? 얼음이 그렇게 단단하던 얼음이 참 놀랍죠. 겨울에는 아이고 저거 그 계속 저런 모습이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봄이 가까워지면 열들이 싹 풀어져 버려요. 예, 해체되잖아요. 그거예요. 도내라. 돈이라는 것은 도탑다라는 소리예요. 얄팍하지 않고 굉장히 도탑다. 근데 그것도 뭐로 형용하냐면 기약박이요. 그 무엇처럼 그 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석, 원목 하잖아요. 그 원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순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가 순박이에요. 나무를 가공하지 않은. 이게 그 박자를 듣는 이게 그 나무 그대로, 나무 그대로. 그게 박이에요. 그래서 그 도타옵구나 마치 그 순박한 것처럼 그 본래의 원래의 통나무처럼 광해라. 광은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노라 뭐 이러잖아요. 텅빈들에서 이게 텅 비었구나. 기 약국에 마치 골짜기처럼 골짜기 이렇게 쑥 그 파져 있잖아요. 산은 쭉 위로 올라온 모습이라면 골짜기는 쑥 들어가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자분이 잘 사용하는 게 물이라든가 골짜기 이런 거 굉장히 즐겨 사용하잖아요. 그 골짜기처럼 텅 비어 있구나. 골짜기처럼 혼내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막 요건 요거야 하고 분명하지가 않고 막 이런저런 것이 막 짬뽕돼 있는 모습이에요. 혼 뒤섞여 있구나. 기 약탈이 마치 흐린 것처럼 우리가 흙탕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것이 짬뽕. 그러니까 막 이 흙탕물 같은 걸 연상하시면 혼의 모습이 딱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옛날 그 뛰어난 인물들을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엄숙한 모습이 꼭 손님처럼, 또 그 뒤섞인 모습이 마치 흙탕물처럼, 말하자면 또 이 도타운 모습이 그 원목처럼, 그렇게 순박하다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누구 숙자죠? 능? 그럴 수 있는가? 탁, 혼탁한 것을 정지? 고요하게 하여 서청, 서서히 맑게 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흙탕물을 해놓으면 막 흔들면 얘가 흙탕물이 되는데, 내비두면 얘가 서서히 돌아가던 물이 막 움직이던 것이 서서히 멈추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쫙 맑아지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또 숙능, 누가 그럴 수 있는가? 안정된 것을 동지서생고, 움직여서 서서히 그 생명력을 갖게 하는가? 생겨나게 하는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만 거기서 우리가 생명력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가라앉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움직이게 하고, 이것이 서로 음과 양처럼 그렇게 서로 늘 상대되어야 되게끔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차도자는 이러한 도리를 보존하는 일, 보차도잖아요. 불욕명이에요. 무엇이든 가득 채우려고 불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노자 구장에도 이 말 나오죠.
그 기억 한번 해보세요. 노자 구장의 첫머리가 있습니다. 지영지는 불영 기이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채우려고 하는 것은 불영. 뭐뭐만 갖지 않다? 그거 그만두는 것만 갖지 않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래.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집을 졌어. 집을 졌는데 마음이 어때요? 자꾸만 거기다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오디오 세트도 갖다 놓고 또 막 영화 상영하는 그런 것도 갖다 놓고 가득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방으로서의 구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걸 방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말하자면 처음에는 방으로 쓰고 비피하고 잠자고 이런 편 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잠자고 편 쉬는 것조차도 잘 안 되겠군.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거, 이 노자님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 우리 참고가 지금 여기 똑같아.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잘 보존하는 이는 어떠냐면 불용령이야. 그걸 채우려고 하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샀어. 내가 밭을 샀어. 그럼 막 거기다가 밭을 사면 막 가득 그 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이 오이도 심고 별걸 다 하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병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골로 귀농한다고 한 사람들 치고 그 저번에 선생님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이 기능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평생 월급쟁이 생활하고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하고 또 뭐 하면 같이 그 끝나가지고 뒤풀이하고 또는 아니면 야근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몇십 년을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힘이나 좋아? 힘도 다 없고 그런 사람이 시골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 병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이 먹고 정년퇴임하고 꼭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시골에 땅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좀 말려요. 그 예전에는 저도 몰랐죠. 근데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아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그 집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려요? 제가요 보니까 집 짓다가 죽은 사람. 집 짓다가 죽은 사람. 그리고 죽지는 않아도 집 짓다가 골병 들어가지고 집 짓고 나서 아주 그냥 밤낮 병으로 그 이전에 없던 병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요, 그게 집을 줘도 말이죠. 이게 그 우리는 자꾸만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도시에서 온 사람들 보면 뭐 여기도 그런 경우겠지만 없던 데다 자꾸만 짓잖아요. 이거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에 사람이 살아요. 맞아요. 예, 그게 놀라운 거. 이 우리가 그 저 석장리 공주 석장리 구석기 거기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걸 발굴한 걸 보면요. 저 예전부터 그거 생각했어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다녔잖아요. 석장리가 바로 거기요. 거기 가서 예전에는 뭐 길도 없었죠. 그래서 저쪽 그 말하자면 일본 국도라고 말할까? 일본 국도는 아니지만 그 국도 거기에서 이 창벽 가는 거기에서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배 타고서 지금 그 석장리 그 박물관 있는 그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기타 치고 놀러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배 타고서 가가지고 이제 시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 구석기 그 유물 발굴한 그거를 보면요. 그게 이제 후기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말하자면 그 층위가 있잖아요. 몇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람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거죠. 아무데나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집사람하고 그 같이 저 사는 동네에 이렇게 거기 이제 물 들어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당신이 보기에 이 부분에 사람이 살 만한 곳이 그 한번 가르쳐 봐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른대요. 그래서 당신 같은 자세가 참 옳은 자세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 뭐냐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정말 한정돼 있어요. 굉장히 산이 크고 막 거기 이렇게 이 그 제가 이제 물 들어 가거든요. 그 성강리 그 우리